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56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저께 이제 시험을 봤죠. 이제 뭐 그 여러분들 그 평을 좀 들어보니까 뭐 풀만했다. 뭐 이거 뭐 30분 만에 풀었다. 뭐 그런 분들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천천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80점 맞는 거나 85점 맞는 거는 아마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을 텐데 90점 이상 맞기는 또 그렇게 또 쉬운 거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단원간의 비중을 한번 보면 아직 뭐 내년 일정은 아직 안 나왔죠. 자, 단원간의 비중을 보면 54회나 55회하고 약간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뭐 대동소이에요. 도찐개찐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번 시험은 지금까지 이제 좀 그 계속 꾸준히 이제 문화유산 문제 나오고 기록유산 문제 나오고 세시풍속 나오고 뭐 그렇게 나오다가 지금 이제 심화로 개편되고 나서 세시풍속이라 이런 건 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간만에 이제 세시풍속을 냈습니다. 뭐 문제가 좀 쉬웠죠. 그래서 요 세시풍속 문제가 1점짜리가 한 문제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지만 틀릴 수도 있죠. 틀려도 99점이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한 문제를 빼놓고 보면,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전근대사죠.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근현대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대충 느낌은, 이제 뭐 6대4 또는 뭐 5.5대 4.5? 뭐 좀 그렇죠, 느낌이. 뭐 이제 아마 출제자들이 여기에 대략 이제 뭐 5.5대 4.5 요 정도 느낌으로 이제 출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게 이제 뭐 한 문제 정도 뭐 더 나올 때도 있고 덜 나올 때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단원 1이 이제 그 고대까지죠. 그 통일신라 발해까지죠. 자, 여기까지 이제 그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9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배점은 이제 18점. 그래서 이제 총 18%의 비중 감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가 저번에는 8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고려 시대 문제가 9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9문제가 나오고 배점도 18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조선 시대 문제는 한 문제가 줄었어요. 저번하고 달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조선시대에서는 이제 11문제가 나왔고 배점은 22점이 나왔습니다. 22% 비중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근대사 문제로 볼 수 있는 게 대략 5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는 비슷비슷한데 여기도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번에는 일제강점기가 한 문제 좀 덜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뭐 여기는 세시풍속이 원래 이제 일제강점기로 가서 885 뭐 이런 정도 비중으로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이제 저번하고 좀 비슷한 건데 이번에는 이제 일제강점기가 7문제 15점 배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화기가 이제 우리 강화도 주약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일 강제병합 때까지 자 여기가 이제 16점 배점을 가지고 있고 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현대사는 항상 보면 4문제 또는 5문제 보통 이제 5문제 나올 때가 좀 더 많죠. 4문제 나올 때도 간혹가다 있는데 한 3번 치면 한 2번은 5문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정도는 4문제 내고 뭐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점은 10% 정도 비중을 이번에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커뮤니티나 우리 카페에 56회를 치신 분들을 지금 이제 여론을 보니까 뭐 저희 주관적인 어떤 것도 좀 개입돼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문제들은 말이 좀 나온 문제들이 여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뭐 뒤에 두 문제 46번 48번 요 두 문제는 이제 현대사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립니다. 현대사가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나는 기왕 준비하는 김에 좀 고득점 해야 되겠다 80점대 후반 90점 이 정도 받아야 되겠다 하면 현대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뭐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80점만 맞으면 땡큐예요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현대사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데는 버리시면 안 되는데 현대사는 버리셔도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린 문제
솔직히 1번 문제 틀리지는 않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나실 분들이고요. 자, 2번 문제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2번 문제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 그 힌트가 되는 거는 두 개가 있죠. 자, 하나는 이제 헤브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안다. 어우, 한국사에 좀 관심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뭐 위인전 좀 읽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화는 좀 알 수도 있는 사람이죠. 금화. 이 금화는 이제 누구랑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고구려의 건국설화. 자, 이 주몽설화에 나옵니다. 주몽설화. 이 주몽설화에 보면 이 동부여의 왕이 이제 금화라고 돼 있죠. 이 금화가 어떤 여인이 아마 이뻤겠죠. 어떤 여인이 이제 강가에서 슬피 울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뭐 이 여자를 이제 거두었는데, 자, 이 여자가 이제 누구냐면 유아부인이죠. 이 유아부인이 이제 그 바로 이제 고주몽 엄마입니다. 엄마.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동부여의 왕이 이제 금화죠. 금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고구려 건국설화인 그 이 주몽설화, 추모설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 금화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도 들어봤을 텐데,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정말 역사에 관심이 좀 있어서 역사를 좀 제대로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치는 사람들도 일부 계시죠. 하지만 이제 상당수는 이게 뭐 자격증이 어디 반영된다고 하니까 가산점 얻으려고, 그 다음에 이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억지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역사에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다가 자격증이 필요해서 따시는 분들은 2번 같은 문제 틀릴 가능성 상당히 좀 있죠. 상당히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걸 감안을 해도 솔직히 80점 넣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부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하고 좋아요. 3번 좋은데, 4번 문제 틀렸다고 말이 좀 나오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4번. 4번 이제 여기서 2번에서 나오는 나라 이름이 부여고, 4번은 이제 도시 이름이 부여입니다. 도시 이름이 부여인데, 여기서 이제 왕흥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왕흥사. 자, 여러분. 왕흥사가 나오고, 왕사만 가지고 이제 이거 백제인데 이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마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원래 이제 좀 평상시에 좀 상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자, 이 위덕왕이 힌트죠. 여러분, 이 위덕왕이 누구 아들이에요? 그 이 위덕왕이 이름이 이제 부여창이라고 해서 부여창,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성왕 아들입니다. 성왕이 554년에 관산성 전투에서 이제 그 신라군 매복에 걸려서 전사를 하죠. 자, 그 성왕 아들로 이제 백제의 27번째 임금으로 이제 즉위를 한 사람이 이 위덕왕인데, 이 위덕왕이 이제 힌트죠. 그러면 이제 당시 이제 이 위덕왕 때 뭐 백제 수도가 이제 부여니까 뭐 그래서 이제 부여를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출제자가 이제 출제를 하고 나니까 아무리 봐도 이 문제가 수험생들이 위덕왕이나 이제 왕사 가지고 이 부여를 뽑아줄 수 있을까? 이제 출제자가 걱정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냈냐면 뭐뭐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럼 이제 4대1 짝짓기가 될 거 아닙니까? 동남이 1번에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에 있습니다. 자, 부여 능산리 고분. 자, 부여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부소산성. 이제 부여의 그 사비도성의 방어를 위해서 이제 부소산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관북리 유적. 이 전부 이제 1, 2, 4, 5번이 전부 이게 부여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 논산이라고 하는 게 부여하고 비교적 가까운 지명이지만 논산은 논산이고 부여는 부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죠. 이제 4번은 사실 여러분들이 위덕왕이나 그 다음 이제 왕흥사 가지고 여기가 부여다 이거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뭐 우리 한국사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죠. 있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걸 또 몰라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정림사지 5층 탑이나 능산리 고분은 부여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시잖아요. 뭐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관북리 유정 모를 수도 있다 이거야. 자, 근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이게 부여해 있다는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 이거 우리 앞에 55회든가요? 또 나왔죠, 이게. 지금 이제 그 문화유산 불교 미술 문제는 맨날 나오는 게 나옵니다. 됐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5번 같은 문제는 사실 정석대로 낸 문제죠. 5번 같은 문제 어떠냐면은 그 야매로 공부한 사람들은 사실 이런 문제 어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석대로 공부한 사람은 이런 문제 풀 수 있죠. 자, 한번 보실게요. 5번에 보시면 이 가가 지금 뭡니까? 계백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황산으로 가서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이 가는 뭐냐면은 660년 이 백제가 멸망하는 장면이죠. 자, 백제 멸망 바로 직전에 이제 계백이 자 황산벌에서 지금의 논산 황산벌에서 5천 결사대를 이끌고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에 맞서서 네 번 이겼으나 다섯 번째 싸움에서 이제 패했죠. 이게 이제 백제 멸망 바로 직전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나는 지금 뭘까요? 기벌포가 나옵니다. 서린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나당 전쟁이 끝나는 장면이죠. 자, 676년에 자, 여러분 뭡니까? 이 서린기가 이끄는 당나라 수군을 이제 그 신라가 금강 그 하구 기벌포에서 이제 격파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에 들어간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걸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솔직히 풀어야 되거든요. 이건 진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어거지로 막 야매로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도 솔직히 좀 어려워하신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요 사이에 이제 고구려 멸망?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고구려 멸망 이후에 막 사방에서 막 부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구심점이 안승이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5번이 정답이겠죠. 그렇죠? 생각해봐요. 동그라미 1번의 김돌 반란 사건, 이거 신문왕 때니까. 요건 지금 다 문무왕 때잖아요. 이 문무왕 아들이 신문왕이니까 이 나 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발해를 세웠다? 이건 뭡니까? 698년. 고구려가 멸망한 지 딱 30년 지나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 5번 같은 문제도 뭐 사실 뭐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시면요. 이 한능검을 너무 날로 자시려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정석대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자, 뭐 6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센스가 없으면 또 이게 또 초점을 또 캐치를 못 해줄 수도 있어요. 뭐 거중기 말고는 다 이게 천문 관련이잖아요. 그렇죠? 자, 거중기 말고는 다 천문 관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7번도 이제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자, 맨날 나오는 거. 뭐, 영주 부석사, 당에 유학하고, 뭐 의상이고. 자, 그 다음 무예가, 남이아미타불을 염송하겠다. 이 불교 대중화에 공헌한 원효 이야기죠. 원효 의상 맨날 나오잖아요. 그 문제잖아요. 어렵지 않죠? 뭐, 그 8번도 마찬가지죠. 요런 식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9번도 뭐, 발에 고르란 얘기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골랐을 거고, 뭐, 10번도 힌트가 있잖아요. 힌트가 어디 있습니까? 개경의 경창. 개경의 경창이 있답니다. 그러면 통일신라도 아니고, 조선도 아니고, 고려란 얘기잖아요. 1, 2, 3, 4번 중에, 1, 2, 3, 4, 5번 중에서 고려시대 경제활동을 고르라는 거니까 뭐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1번은 요건 이제 뭐 강화도 이야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 봤더니가 요거는 이제 발해, 발해가 아니라 이제 태봉. 자, 궁예가 세운 태봉이란 나라와 관련된 거죠. 지금 철원이죠, 철원. 철원하고 궁예. 요게 이제 두 개가 힌트죠.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없고.
자, 13번 한번 보실까요? 자, 13번은 이제 제가 이제 왜 그나마 이제 좀 어려운 문제로 분류를 했냐. 이거는 정석대로 공부하셔야 되거든. 정석대로 공부하셔야 되거든. 이 가나다라 중에서요, 제일 빠른 건, 광군 30만, 광군사 설치입니다. 납니다. 이게 고려의 세 번째 임금인 정종 때,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광군사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가다라는, 이게, 자, 봐봐요. 다가 이게 소소령이 나오고 서의가 나오니까 거란의 1차 침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는 양규가 나오니까 이건 거란의 2차 침입이에요. 그 다음에, 라는 강감찬이 나오니까 이건 거란의 3차 침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13번 문제만 해도 사실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이 진짜 눈 감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제 대체로 이제 우리가 하는 거 문제가 좀 쉽습니다. 좀 쉬운데 그나마 13번 문제 정도는 그래도 좀 정석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뭐 이런 문제 못 풀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뭐 14번 문제는 아니 망이망소의 이름 들어봤으면 문제 푸는 거죠. 망이망소의 들어봤으면 무조건 이건 문제 푸는 거죠. 이 공주명학소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5번. 자, 고려 군주 중에서 뭐, 의청성 평정을 설치했다? 뭐, 뻔하잖아요. 고려 6대 성종이죠.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 그 다음에 16번도 마찬가지죠. 이거, 자, 원간섭계, 원의 영향을 받은 탑이다. 원각사 10층석탑에 영향을 주었다. 경천사 10층석탑이죠. 근데 문제는 이 경천사 10층석탑이라고 하는 걸 뽑아준 다음에 1, 2, 3, 4, 5번 사진을 보면서 경천사 10층탑을 못 뽑아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제 뭐 거의 그 관심이 없는 거죠. 사진 자료를 던져주면 또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5번이 이게 경천사 10층탑입니다. 4번이 이게 월정사 8각 9층탑이고요. 고려 전기탑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1번이 이제 석가탑이죠. 알겠죠? 석가탑이고, 뭐 2번, 3번은 솔직히 뭐 잘 모르시고 그냥 지나가셔도 큰 지장 없습니다. 자, 17번은 요거는 뭡니까? 이재연 말하는 거죠? 만권당이라고 하는 게 딱 나왔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자, 갑니다. 18번은, 자, 요거는 뭡니까? 아지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산대첩. 자, 황산에서 왜구를 크게 물리쳤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지발도. 자, 그럼 이성계죠, 이성계. 이성계 황산대첩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9번. 자, 요거는 뭐 직전법을 실시한 게 세조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세조와 관련된 걸 고르면 되겠죠. 큰 문제 없고요. 그 다음 이제 20번.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그 조선의 제일 첫 번째 궁궐이 이게 경복궁입니다. 태조 왕건 때, 아, 태조 이성계 때죠. 그 다음 이제 3대 태종 때 그 이국으로 만들어진 게 창덕궁이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9대 성종 때 만들어진 이궁이 창경궁입니다. 알겠죠? 창경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창경궁이 성종 때 건립됐다는 정도 아시면 뭐 쉽게 정답이 나오죠. 그렇죠? 자, 뭐 21번도 그냥 패스하고요. 22번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미원 개회도라고 이제 그 돼 있어서 뭐 뜨악하죠. 이게 뭐지 이거? 근데 힌트가 읽으면 나오잖아요. 무슨 기관의 별칭인데 간쟁과 논박을 담당한 관청이었다고 하니까 1, 2, 3, 4번 중에서 간쟁, 봉박, 아, 논박 이런 걸 담당한 관청은 사헌부, 사간원, 양사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간원이 제일 가깝겠죠. 뭐 3번이 정답이지 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뭐 23번은 조헌이 나오고 곽재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임진왜란이죠. 조헌 곽재우를 처음 들어봤다. 아니, 큰일 나실 분들입니다. 이분은 좀 약간 좀 뭡니까 이 그 매국노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역사에 관해서 진짜 일자무식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이제 24번은 뭐 뻔할 뻔짜리고 정조구로란 얘기죠. 정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25번을 봤더니가 요건 뭐 주세분이 나옵니다. 뭐 뻔할 뻔짜로 서원이죠, 서원. 그래서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서원고루라는 소리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 이제 26번은 요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학자들을 이제 연결시키는 문제인데 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27번. 자, 병자호란 때 할머니가 자, 강화도에서 순절한 것을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병자호란 때니까 그래서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일에 자기는 나설 수 없다. 라고 하는 얘기니까 뭐 청나라 사신이겠죠. 그렇죠? 청나라 사신이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 2, 3, 4, 5번 중에서 이 청나라와 관련된 거. 자, 우리 조선 국왕이 청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외교 사제를 뭐라고 하냐? 연행사라고 합니다. 연행사. 그러니까 연행사가 정답이 되겠죠. 됐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5번의 통신사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조선기에 자, 우리 조선 국왕이 에도 막부의 그 쇼군에게 보낸 외교 사절을 통신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28번은 무슨 거창한 문제 같지만 정말 엄청 거창해 보이죠? 자, 이거 홍경래인 아닌 되겠습니다. 청천강 이북계 9개고를 점령한 자, 여러분 뭐라고 1811년 순조 때 일어난 굉장히 큰 사건이죠. 홍경래인한 고르란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홍경래인화는 그 세조 정권의 어떤 수탈. 자, 그다음 이제 거기다가 평안도 서북 지방에 대한 어떤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봉기의 원인이죠. 자, 그래서 쉽게 고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29번은 요게 이제 을미사변입니다. 왕비 살해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민비 자,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30번을 보시면 뭐 양은수가 나오죠. 뭐 이건 딱 보면 뭐 아시겠죠. 정족산, 양은수, 뭐 딱 보면 아십니다. 1866년 병인양요가 되겠습니다. 병인양요, 그렇죠? 병인양요의 원인을 고르라는 거예요. 배경을 고르라는 거예요. 뭐 병인박해지 뭐겠어,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31번을 봤더니까 자, 요거는 뭐 아마도 요거는 이제 그 갑신정변을 그 일으키는 과정에서 김옥균 등이 자, 김옥균, 박영려 등이 일본 세력을 끌어들여서 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고거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 자, 잘 보시면 요게 갑신정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 이제 32번처럼 이렇게 동학농민운동 문제가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이게 순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가와 나 사이 또는 이제 요 이후의 모습, 요 이전의 모습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요. 이 다 전개과정 묻는 문제죠. 됐죠?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33번 문제는 뭐 추사 김정희 세한도 묻는 거죠. 뭐 1, 2, 3, 4, 5번에서 세한도가 뭔지 모르시면 아, 저는 진짜 할 말 없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1번이 그 유명한 사실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이 회화 그림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나옵니다. 이 동그라미 1번이 그 유명한 인왕제 해색도죠. 동그라미 2번은 이게 강세양의 영통골 입구도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이 그 유명한 자, 이 안견의 목류도원도죠. 동그라미 5번은 요게 이제 신윤목에 풍속하죠. 월화정인이라고 해서 그 달빛에서 이제 두 남녀가 정을 통하고 있는 그 월화정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되게 유명한 풍속합니다. 자, 34번 뭐 세시 풍속 문제인데 뭐 여러분들이 뭐
정도는 좀 아실 것 같고, 35번 문제 뭐 서재필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판과 영문판 나오니까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뭐 독립신문 고르라는 소리죠. 뭐 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번을 봤으니까, 자 대한제국의 수립이죠. 대한제국의 수립 이후의 사실을 고르라는 겁니다. 뭐 큰 어려움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37번은 뭐 자 우리 1909년 10월 26일 아침 9시 반에 이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안중근 고르라는 소리고, 솔직히 37번 같은 문제도 틀리시면 이분은 진짜 그 쪽발입니다. 진짜 이게 정말 큰일 나십니다. 진짜 매국노의 피가 막 잘잘잘 흐르는. 그 다음 이제 38번은 대성학교 안창호 양기탁,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신민의 고르라는 소리죠. 신민의. 알겠죠? 자 기역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신민의 고르라는 소리니까 뭐 쉽게 정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제 정석대로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쉬운 거고, 그 다음 이제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야매로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 또 어렵습니다. 이게 한능검은 어느 정도 이제 절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라고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은 뭐 요게 뭐 태화관 탑골공원 안 봐도 비디오죠. 자 요거는 이제 그 3.1운동 1919년 3.1운동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40번은 뭐 뻔할뻔자죠.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 20년 10월 청산리 전투.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자유참변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24년 25년쯤 돼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로 재편되죠. 알겠죠? 3부로 자 이런 뭡니까? 이게 3부가 성립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순서 뻔할 뻔짜고요. 자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41번 틀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설마 설마 했는데 41번 틀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뭐 님의 침묵 한용운 뭐 이거 모르면 어쩔 수 없죠. 뭐. 한용운을 뽑아줬으면, 자 님의 침묵 한용운 뽑아줬으면, 자 한용운이 이제 뭡니까 이 그 조선불교 유신론을 저술하고 조선불교 유신회를 조직하고 불교의 혁신에 앞장선 인물이다. 뭐 한용운 뭐 쉽게 정답 나오죠. 똥감이 2번에 유교구신론? 박은식이죠.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이죠. 똥감이 4번에 진단학회? 이병도 손진태. 뭐 손진태를 골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똥감이 5번에 독사신론? 독사신론 누굽니까? 신채호죠. 신채호. 신채호가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다가 연재한 글이잖아요. 그렇죠? 41번도 지금 틀렸다는 사람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조금 보이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42번은 이제 항상 이런 문제 나오죠. 자, 위안부 문제. 자, 그러니까 이제 일제 말기의 모습을 고르라는 거죠. 뭐 신사참배 강요,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번에 자, 박차장이라고 하는 뭐 그 김원봉의 부인을 던져줬지만, 소재로 던져줬지만, 뭐 신간의 자매단체 하면 뭐 근우회 아닙니까?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근우회 고르라는 소리니까 뭐 어렵지 않게 4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44번은 뭐 대한국민의회나 대한광복군 정부는 전부 연해주 지역의 어떤 민족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권업회, 권업신문 골라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45번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43년이니까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고르라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충칭 시대를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1941년에 건국강령을 제정했다. 여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거겠죠. 자, 46번 틀린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시면 그 예비군 훈련 받습니다. 자, 향토 예비군에 이제 편입이 되죠. 이 향토 예비군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냐? 이게 이제 196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68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 자, 북한의 특수 공작원들이 이제 김신조 등이죠. 휴전선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1.1 사태라고 하죠. 1.2.1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언제냐면 1968년입니다. 이 사건이 당시 이제 정말 떠들썩한 엄청난 사건이었죠. 우리 한능검 시험도 잘 나와요. 요 1.1 청와대 습격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향토 예비군이 창설됐습니다. 1968년 4월 달에 창설됐죠. 자, 국민교육 헌장 1968년입니다. 1968년입니다. 같은 해입니다, 이게. 알겠죠? 동남 일본에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좀 모를 수도 있는데 호주제가 폐지된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 2005년이에요. 2005년입니다. 이 호주제가 폐지된 게 이 가족사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동남이 3번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입니다. 2020년 작년에 통과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남이 4번에 공직자 윤리법이 원래 있었는데 이걸 개정을 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한 게 뭐 누구냐? 김영삼 정부입니다. 김영삼 정부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동남이 5번에 자, 언론 통폐합, 언론사 통폐합, 언론 기본법. 이 전두환 신군부죠. 전두환 정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47번은 뭐, 재헌국회죠. 1948년 50총선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재헌국회. 그 재헌국회의 활동이 뭐냐는 거죠. 뭐, 당연히 반민법 제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는 아마 48번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48번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사 끝까지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일단 많고, 이건 현대사 끝까지 공부해도 정석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문제 못 풀죠. 이 48번에 보시면, 가가 지금 뭡니까? 대통령 임기가 7년이고 단임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전두환헌법이죠. 1980년, 이제 10월에 유신헌법을 개정을 한 거죠. 이 제8차 개헌입니다. 당시 이제 국보위 시절에 이 개헌안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 이제 나는 뭡니까?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이고 현행헌법이죠. 이게 제9차 개헌입니다. 쌤, 힌트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고 하는 게 힌트잖아요.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게 힌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8번 문제는 요 사이를 고르라는 거예요. 요 사이를 고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어떻습니까? 이 나 자체가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이라니까? 6월 민주항쟁이 어디 있습니까? 5번에 있잖아.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이라고. 동남이 4번에 부마항쟁? 부마항쟁이 요거보다 한 1년 전, 딱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박정희가 피살당하기 바로 직전에 부마항쟁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남이 3번에 3.15 부정선거, 이건 1960년 4.19 혁명 말하는 거죠. 동남이 2번에 진보당, 이게 이제 그 이승만 정부 말기죠. 56년, 57년, 58년, 그때 이제 진보당이 활동을 했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48번 문제는요, 이게 정석대로 공부 안 하면 이런 문제 못 풉니다. 이런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49번 문제는 뭐 금융실명제니까 김영삼 정부 고르라는 거죠. 김영삼 정부 고르라는 거니까 뭐 OECD 가입. 1996년에 OECD 우리가 가입했죠. 김영삼 정부 때. 그거 고르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50번은 서울올림픽. 뭐 서울올림픽 나오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노태우 정부죠.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노태우 정부의 통일 노력을 고르라는 거니까 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하고 이제 그 50문제를 아주 빠른 속도로 한번 쫙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뭐 그나마 뭐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이 말이 좀 나오는 거 하고
그다음 이제 저희 카페에서도 말이 좀 나오는 거 하고, 그다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좀 주관적인 어떤 그 평가하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틀린 문제가 뭐 대충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요렇게 한 일곱 문제 정도를 조금 틀리지 않았을까? 그 중에서도 말이 좀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이제 46번, 48번은 이제 현대사라서.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뜨악한 문제, 2번, 4번 좀 틀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문제, 요 정도 난이도가 원래 이제 한등급 난이도가 맞습니다. 특별히 이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어려운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등급 시험을 뭐 꼭 따야 되는 사람들은 그냥 안전하게 한 85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굳이 뭐 95점이나 90점이나 만점이나 이렇게 목표로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뭐 한두 문제 뭐 안 되면 틀리지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뭐 세시풍속 같은 게 나와서 잘 모르겠으면 찍으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근데 한 85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57회 준비해서 만나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한테 지금 제가 이제 그 한능금 컨텐츠 지금 3개 만들어 놨죠. 이론 강의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단원별 기출 문제 요거 첨 파일로 풀어보는, 자, 요거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프 모의고사 지금 1회, 2회, 3회, 4회 제가 첨부를 시켜 놨습니다. 우리 지금 한능금 컨텐츠는 요렇게 3개가 있어요. 이제 하프 모의고사는 57회 준비하면서 5회, 6회 하프 모의고사가 또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걸로 56회 한능검 총평, 자, 모두,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